Fossil fuel. 과거에 살고 있었던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잔해들이 길고 긴 시간에 걸친 전 지구적 운동에 의해 퇴적, 습곡, 다시 또 퇴적, 또다시 습곡되면서 기나긴 시간 동안에 땅의 운동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가스와 액체, 그리고 고체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각각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이라고 하며 이들을 우리는 화석연료로 칭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연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가연성, 즉 불에 잘 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는 화석연료만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물질은 찾아보기 힘들죠. 인류의 생산성 증대와 풍요를 가져오게 된 역사적인 대사건,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질인 열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질인 이 화석연료의 발견 없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 화석연료는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의 주재료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엔진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서 아주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고 또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화석연료의 그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그늘은 바로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소과정, 즉 화석연료와 산소와 결합하여 활활 타오르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막대하게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탄소 한 개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기체 분자를 말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사실 지구의 대기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기체로서 식물들의 생장활동에 꼭 필요한 광합성 과정의 주원료이자 식물들의 몸을 구성하는 뼈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과잉되면 문제를 발생시키듯 필요 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생산되고 적체되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 문제가 바로 이산화탄소는 원래 지구에서 우주로 발산되어야만 하는 열에너지를 마치 온실처럼 가둬버리는 온실효과를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던 화석연료들을 내일부터 당장 쓰지 않으면 그건 그거 나름대로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유용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발명품이 바로 빛의 입자성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란 태양의 비달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800년대 초반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파동으로서의 빛이 실험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을 파동, 즉 빛에너지는 파동으로서 이동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설명을 통해 빛이 입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최초로 제시되게 되며, 이는 1922년 아서 컴턴의 X선 산란 실험을 통해 빛의 입자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빛의 입자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태양전지는 바로 이 빛의 입자적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걸까요? 바로 비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때려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랍니다. 과학특기와 함께 대체 어떻게 전기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전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반도체란 탄소를 제외한 14족 원소, 실리콘과 저마늄을 정제해 만들어낸 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지만 부도체보다는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반도체를 이루고 있는 공간의 중간중간에 13족 원소 또는 15족 원소를 콕콕 집어넣는 행위, 즉 도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성이 훨씬 좋아짐과 동시에 기묘한 특징을 가지는 물질로 재탄생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외각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주변으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P형 반도체, 반대로
최외곽전자가 5개, 15족 원소가 도핑되어 최대한 주변으로 전자를 뱉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N형 반도체가 바로 그것들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P형은 파지티브, 즉 양극형 반도체라는, N형은 네거티브, 즉 음극형 반도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오게됨이 하나 있는데요. P형 반도체는 파지티브, 뭔가 전자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N형은 그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매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 학생분들이라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개의 반도체를 서로 접합, 즉 맞닿도록 배치하게 되면 N형에 존재하던 전자들이 P형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P형의 접합 부분은 전자들이 꾹꾹 눌러 담기게 되고, 반대로 N형의 접합 부분은 전자들을 잃게 되면서 여기에서 전압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전압차가 전기회로의 장벽처럼 작동하여 이 전압차를 이겨낼 수 있는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를 통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수한 회로, 다이오드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이오드 회로의 N형 반도체 부분에 빛을 쬐어주게 되면 무수히 쏟아지는 비달들이 P형으로 옮겨간 전자들을 때리면서 이 전자들이 다시 N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회로 전체에는 접합면에 쬐어지는 빛 때문에 발생한 전압차에 의해서 전자는 N형으로부터 출발해 회로의 한 바퀴를 돌아 다시 P형으로 들어오게 되고, P형으로 돌아온 전자는 다시 비달에 의해 N형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달의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전 효과의 원리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태양전지의 원리랍니다. 그리고 이 태양전지를 얼만큼 많이 집약적으로 설치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을 이용해 낮 시간 동안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비축해두고 그렇게 저장해둔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태양전지 발전, 즉 태양광 발전의 원리라는 사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단순 수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하루 평균 지구에 입사되는 빛 에너지의 양은 약 1.51 곱하기 10의 22승 줄이라는, 이는 어찌 보면 감도 안 잡히는 천문학적인 수치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 만든 이 태양광 패널도 어찌 보면 이 에너지의 정말 아주 극히 일부만 이용할 수 있을 뿐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도움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유용하게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단순히 열의 형태로 바뀔 뿐일 빛 에너지를 TV를 켜고 사진을 찍고 요리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말이에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해 공해 없는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전기에너지 생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최근 한수원이 현대자동차와 울산시와 협업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 킬로와트 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비교하자면 화력발전소에서 원유 8,000톤만큼의 석유를 태웠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전기의 양, 가구로 환산하면 1만여 가구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량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죠? 뿐만 아니라 30년생의 소나무 약 25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연간 약 1만 6,500톤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겠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열 에너지로 소실될 뿐인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장치인 태양전지.
이 기술을 이용해 우리는 실제로 태양광을 이용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용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우리 곁에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연구의 중심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과학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과학을 쿠키처럼! 안녕하세요. 과학 쿠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창을 통해서 과학 쿠키님 직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해요. 제 직업은 무엇일까요?